안녕하세요. 앞으로부터 배추예요. 이 영상이 배추 절근 영상이 올라가는데요. 여기 절거진 배추거든요. 이걸 가지고 10포기 김장 맛나게 담아볼게요. 쪽파는 너무 크게 썰지 마세요.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쪽파 한 단하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갈 재료만 들어가도 김장은 참 맛있어요. 이거는 갓인데요. 노지갓이에요. 그래서 노지갓은 향이 좀 짙거든요. 그래서 노지갓 한 단 이렇게 넣으세요. 갓이 들어가면 시원해요. 요즘에 그 건강한 김치 많이 나오잖아요. 이 갓과 다시마와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이 김치가 발효가 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더 많이 발효가 된대요.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김치. 그래서 갓을 넣는 거예요. 양파 중간 사이즈 이 3개 믹서기로 갈을 거예요. 배 2개 중간 사이즈 이것도 양파하고 같이 갈아주세요. 저는 물을 채를 썰지 않고 믹서기로 갈아서 넣거든요. 그러니까 물은 갈아서 넣었어요. 이 육수 국물 낸 곳에 찹쌀가루 종이컵으로 2개 넣어서 이렇게 찹쌀풀을 써주는 건데요. 찹쌀풀을 쓰실 때에는 되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묽게 써주세요. 왜 그러냐면 김치 10포기를 이제 고춧가루 넣고 개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얘가 좀 묽어야 고춧가루가 들어갔을 때 고춧가루가 이쁘게 개져요. 요 갓하고 쪽파 썰어 놓은 거예요. 그 위에 이제 요 마늘 종이컵으로 4컵이에요. 생강 종이컵으로 반. 양파, 무, 배 요거 갈아 놓은 거 다 넣으세요. 육수를 낸 요 그리고 찹쌀풀이에요. 다 넣으세요. 멸치액젓 종이컵으로 3개. 새우젓 2개. 이렇게 넣으시고요. 이건 생강청이에요. 생강청 하나. 고춧가루 10개. 배추가 10포기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로 10개를 넣었는데 버무려 본 상태에서 이제 개지잖아요. 그러면 색깔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고춧가루 색깔이 너무 빨갛지 않고 고춧가루가 조금 적다 싶을 때 한 2개 정도 더 넣으시면 돼요. 김치를 버무리기 전에 먼저 고춧가루하고 양념을 다 넣어서 30분 전에 이렇게 개놓으세요. 그래야지 고춧가루가 후스름하게 개져요. 요 버무리면서 간을 보세요. 김장김치는 싱거우면 금방 쉬어지거든요. 그래서 좀 짭조름하게 해야 돼요. 그래서 간을 보니까 조금 싱거워서 새우젓 하나 더 넣을게요. 고춧가루 13개 넣었어요. 지금 추가적으로 3컵 더 넣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간을 봤더니 간이 조금 싱거워서 저는 천일염을 넣는데요. 집집마다 여기 간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. 요 버무리면서 간 보시고 내 입에 맞게 간을 하시는데 이때 저처럼 천일염 넣으셔도 되고 젓갈 종류 좋아하시면 새우젓이나 멸치액젓 더 넣으셔도 돼요. 꿀 종이컵으로 하나 넣었거든요.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치대주세요. 지금부터 요 배추 절거진 곳에 맛있게 양념한 걸 여기다 바를 건데요. 보시면 배추가 잘 절거졌죠? 배추가 잘 절거진 거는 이렇게 접었을 때 뚝뚝 소리 안 나고 잘 접혀지면 배추가 잘 절거진 거예요. 그리고 무치실 때 요 배추는 이렇게 절겼어도 물을 다 뺀다고 빼도 물이 또 나오잖아요. 그럴 때 요 밑에 한번 이렇게 눌러서 짜준 다음에 무치시면 더 좋아요. 이렇게 무쳐볼게요. 양념을 무치실 때에는 요 위에 있죠? 윗동가리 그쪽으로 중심적으로 무치시면 돼요. 밑에는 따로 안 무쳐도 돼요. 예전에 김장할 때는 어렸을 때 생각에 엄마가 바깥에서 김장할 때는 엄청 추웠거든요. 그래서 김장할 때 되면 엄마가 아휴 엄두 안 난다 이거 언제 다 하냐 근데 배추도 한두 포기 그냥 지금처럼 저처럼 열 포기 하는 게 아니라 배추가 보통 100포기, 150포기, 많을 땐 200포기까지 했거든요. 그래서 집 앞에 그 마당 앞에 수도가 옆에 이렇게 이제 단지 한 3, 4개 묻어요.
그러면 겨울에 거기서 이제 제가 꺼내오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랬던 그 김치 맛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냥 독에 묻었으면 좋겠어요. 무채를 썰지 않고 갈아서 하면 그 무는 이렇게 갈면 즙이 나오잖아요. 물처럼. 그래서 고춧가루 개지는 게 잘 개져요. 그래서 무채보단 이렇게 갈아서 했을 때 고춧가루도 더 덜 들어가면서 얘가 빨갛게 이 배추에 잘 묻어요. 이렇게 양념이 잘 배는 거죠. 배추가 크잖아요. 네, 한장 뒤로 해서 저는 이렇게 잎으로 싸는데 이렇게 엄마들은 이거 잎을 참 예쁘게 잘 싸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김장 해놓으시면 내년 여름까지 맛있는 김장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은 양념에 이제 요 생굴 넣어서 무채 좀 썰었어요. 요거 해가지고 같이 무치시는데요. 별다른 양념 안 하고 무채만 썰어놓고 생굴하고 요렇게 넉넉하게 넣으시고요. 그래서 버물버물 하세요. 김장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김장김치에 따뜻한 밥 얹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그 굴하고 보쌈고기하고 싸서 먹어도 맛있고요. 이렇게 또 이렇게 김치 하나 뜯어 굴 넣어서 너무 많아요. 쌈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. 김장할 때나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. 지금 제가 보면 사서 하잖아요. 식탁 위에 이 김치 절일 때 썼던 김장 봉투 있죠? 김장 절일 때 배추 그거 깔고서 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쉽게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얘만 접어서 가서 한번 물로 닦아서 또 재활용해서 쓰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후다닥에 김치가 끝났어요. 후다닥 김치 열풍기를 김장을 끝냈어요. 아유, 마음이 가벼워요. 이제 보면 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요거까지 들어가면 그래도 다섯 개 반 넘게 김장김치가 생긴 거예요. 그러면 4인 가족으로 하면 내년 한 봄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. 그 대신 중간에 저는 요거 담고 또 밴댕이 젓갈 갈치 속젓하고 밴댕이 그러니까 뭐냐면 갈치 젓갈하고요 밴댕이 젓갈 같이 섞어서 담는 김장을 또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김치가 익었을 때 오늘 제가 이제 김치통 정리하면서 작년 거죠? 그거 떼서 먹었는데 아주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런 김치는 삼겹살을 싹 구워서 먹으면 정말 끝내죠. 그래서 밴댕이와 갈치 젓갈이 들어간 김장김치 처음으로 담은 거거든요. 그때 영상 보시고 그것도 한번 담아보세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꾹 눌러주고 다시 찾아뵙세요. 안녕히 가세요.